안녕하세요. 하이 아빠입니다. 오늘 그 반도를 개봉을 했다고 해서 영화 반도를 보러 왔습니다. 재밌게 보고 나오겠습니다. 이따 뵐게요.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. 저 반도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. 그 보고 온 영화에 대해서 오늘 하이 엄마하고 같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재밌었어요. 재밌었다고? 난 재밌었는데. 아, 나는 조금 좀 실망했어.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기 전에 사람들이 리뷰한 거, 그다음에 시사회 가서 본 거를 먼저 이제 뭐 블로그를 쓰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했던지 그걸 좀씩 보다가 다 말았거든. 안 본 이유가 대부분 평이 다 부정적이었어. 예고편이 다다. 영화 예고편이 다다. 부산행의 후속작이라고 하는데 연계되는 저기가 전혀 없다. 차량, 액션, 뭐 추격신? 외드렛이랑 많이 비교를 하지.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나는 그걸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영화를 봤거든. 나는 매드맥스를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,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매드맥스랑 많이 비교를 하면서 그 카체이싱 장면 때문에 4DX로 봐야 된다고. 우리가 4DX로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카체이싱 장면이 약간 지루했어. 그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. 그 부산행 보고 그다음에 서울행도 봤잖아. 애니메이션 서울행도 봤잖아. 미드의 역할이 되게 컸어. 맞아. 이거는 이번엔 좀비가 진짜 좀비는 거의 역할이 없고 맞아. 부산행 이후에 벌어진 한반도에 대한 상황이 묘사를 하는데 그 군인들 나와가지고 그 인류 멸망을 배경으로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그 범죄 집단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됐지. 좀비가 아니라. 그치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실감이 나거나 어떤 몰입감을 주거나 와 재밌다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.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아 이게 너무 연기한다 좀 어색하다는 걸 느낄 정도였으면 정말 전문가가 봤을 때는 좀 악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들이야. 나는 오히려 거기서 그 좀비들을 잡아와가지고 그 도박을 하고 아 그래 저 시대의 저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인 출신의 갱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그 영화상의 그런 재미를 위해서 괜찮았다고 봐. 그게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이긴 해.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게 스토리 하나 과정이라 하면은 거기에 연기하는 배우들이 좀 더 실감나게 그런 상황에 몰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좀 과장된 그러니까는 이게 안 해봤던 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과장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크다는 거야. 나는 이 영화에서 처음 부분이 제일 좋았고 제일 감동적이었고 제일 기억에 남아.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배에서 그 누나의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엄마를 이렇게 잡는 장면 있어. 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눈물이 날 것 같아. 난 그 부분이 가장 뭔가 영화로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봐. 있긴 하지. 부산행 이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그걸 연결 동선에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아 나는 그러니까 답답했던 게 내가 싫어하는 요소들을 다 가져왔어. 한국적인 정서 감정의 마지막에 늘어지는 거 눈물 짜내는 과장되게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처럼 과장되게 액션 행동하는 것들과 나는 진짜 기대를 좀 많이 했거든. 왜냐면 그 서울행과 부산행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했고 그 이후로 나오는 그 좀비물 관련된 킹덤이라든가 창궐 좀비들의 역할들이 정말 실감나고 그 전체적인 좀비물이라면 그 주인공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좀비들의 역할이 되게 크거든. 이것도, 맞아 이번에 좀비가 그래서 야, 이번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도 그런 건데 전작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좀 실망을 했었거나 실망을 하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닥 나는 확실히 뒤로 갈수록 좀 재미없긴 해. 뒤로 갈수록 재미없고 이건 스포가 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그 문제 해결 방식도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나 갑자기 디테일하게 하나를 얘기하자면 차라리 권혜요의 역할이 진짜 완전 미친 사람처럼 완전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다가 제정신을 돌아왔다가 갑자기 한순간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딱 할 때는 되게 진지하고 멀쩡해 보이고 이게 좀 더 극과 극으로 딱 대비가 됐으면 나중에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도 뭔가
뭐야 이런 느낌은 안 들었을 텐데. 그치 그치. 우픈 결말? 우픈 결말이 돼버린 거야. 슬프지도 않고 한국적인 정서적인 것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웃겨버렸어 그냥. 그러니까. 웃겼다기보다 좀 어이없었지. 거기에 대해서 좀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슬퍼해야 된다. 감정의 이입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, 이제부터 울어 이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그 부분이 제일 좀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. 부산행과 비교하자면 많이 실망할 거고 부산행의 후작으로 보면은 상당히 후회를 할 거고 그 시리즈의 연결 선상이 아닌 개인의 영화를 놓고 본다 하면은 그냥 볼만한 영화다.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. 이것도 기대를 하고 봤지만 그 이거 이후에 개봉하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황정민하고 이정재 나오는 영화가 좀 더 나는 그 기대를 하게 돼. 나는 그거 안 볼 거야. 내 취향 아니야. 난 내 취향. 나만 볼 거야. 그래서 이렇게 그 영화의 그 보는 관점과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하는 부분에 내가 공감을 못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공감을 못하는 거. 이 영화를 보실 분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만족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진짜 재미없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전문가가 얘기해도 사람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치. 영화는 개인이 판단하는 거 개인이에요. 재밌었어요 저는. 괜찮았어요. 저는 이리저리 할인받고 통신사 할인받고 뭐 할인받고 해가지고 3,000원에 끊어서 그냥 다행이지. 난 괜찮았는데. 오랜만에 그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그 각자의 생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. 가서 영화 보실 분들은 재밌게 보시고요. 판단은 각자의 목에 맡기겠습니다. 아, 내 얼굴 너무 크게 나와. 빨리 끊어. 이상 하이 아빠였습니다. 하이 엄마였습니다. 안녕.